강리호 선수가 오늘 선발 투수로 누구예요 지금? 강민국 선수 살아있네 살아있네 삼루 쪽 잘 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요? 자 그리고 윤성민 일루 성공! 네. 최진행 선수가 타구를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3자 범퇴예요. 야 이대형 나왔다. 이대형 선수가 오늘 리터너즈의 리드오프로 출전하는데 오늘 방송이 있거든요. 아 오늘 중계가 있나요? 한타석만 소화하고 간다고 합니다. 재밌게 하면 돼 우리끼리. 오늘 선발 투수가 이 KD는 김용주 투수입니다. 역시나 지금 한화이글스에서 예전에 선생활을 했었던 선수인데요. KD 같은 경우는 무제한 리그에 참가하는 팀이라고 해요. 이제 사회 야구가 몇 부 몇 부 몇 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선수들 이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무제한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이제 이대형 본인의 이제 최대 장점인 이 네. 빠른 발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네네. 이제 나이가 먹어서 40살이 넘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뛰기 이제 힘들겠죠 이제. 네. 네. 이대형 1번 타자입니다. 네. 거구요. 나왔다. 지금 알루미늄 배트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좀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맞췄어. 더 누워야 돼. 더 누워야 돼. 더 누워야 돼. 자기 안 나와. 더 누워. 더. 야 침대 하나 갖다 줘. 약해 약해. 더 누워야 돼. 나왔다.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정말 더 눕자. 아 약하다. 아 이대형 해설위원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일단 지금 한타석하고 간다 그랬는데 스윙. 야 빨리 나와. 야 나와. 야 이대형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예. 타석에 이제 2번 타자 윤성민 선수입니다. 아 앞서 지금 3루 수비 멋진 수비를 보여줬던 윤성민 선수인데요. 리터너즈의 2번 타자입니다. 오늘 3루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아 2구째 네. 134km가 찍히네요. 야 34 나오네. 윤성민은 좀 의식이 되나 보죠. 네. 장타 한 방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리터너즈의 연습 경기 첫 안타는 윤성민 선수입니다. 야 세레머니. 야 세레머니. 야 이거 뭔데? 갑자기 만들어낸 세레머니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세레머니를 지금 하고 있네. 아 다가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네. 모습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오른쪽, 야 오른쪽 왼쪽이었어. 지금 오재원 선수가 지금 사인을 보냈는데 네. 이 사인도 바로 이제 급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석에는 3번 타자 오늘 2루수로 출장한 나주환 선수입니다. 아, 연습 경기이긴 한데 선수들이 지금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상당히 진지한 표정이에요. 딸이 보고 있다 주환아. 주환아 딸들이 보고 있다. 결과물 내야 돼. 우익수 오른쪽으로 밀어친 타구인데 우익수 정면이었습니다. 오, 야. 양성호 우익수가 잡아냈네요. 한화이글스 출신들 이제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눈에 띄네요. 회사가 대전 쪽에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KD요? 네.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글스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 근데 왜 이 이글스 출신은 왜 여기 와 있죠? 한화 이글스에서 은퇴한 최진행 네, 선수입니다. 4번 타자 출신. 야 나왔다. 와 떠바리 봐. 피지컬 봐 피지컬. 가자 최치수. 오늘 좌익수 최진행인데 때렸어요. 네. 초구부터 벤트가 나갔는데 1호수 우익수. 와 초구부터 벤트가 나갔는데 1호수 우익수. 아 1호수가 잡아냈습니다. 쉽습니다. 타이밍이 늦는 건 뭐 네. 여전하네요. 지금. 여전해요? 네. 네. 야 밀리네 이걸 밀려. 리터너즈의 1회 말 공격. 아 오늘 첫 안타를 윤성민 선수가 끌었는데 결국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0대0입니다. 이제 2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얘 퇴근한대. 야 지금 뭐 한 야 1타수 1삼진 먹고 퇴근한대는데요? 야 강리호 1선발 닿게 던지라고. 아니 정도화를 그렇게 허용하면 사기가 떨어진다고. 전부 다 주댕이는 와 메이저리그야.
자 이제 KD의 2회 초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양성우 선수고요. 요즘 바지 저게 트렌드인가? 뚱고 먹었어 바지가. 야 144. 와. 와. 아 강리호 님 투구 야 굉장히 괜찮은데 원앤투의 카운트고요. 어우 야 현역인데? 거의 현역급인데? 다음에 이제 등판한 투수 걱정됩니다 이제 보면은. 네. 네. 지금 뭐 누구 있냐면요. 심수창, 김성배 있고요. 윤기련, 네. 네. 한기주도 있습니다. 한기주. 그리고 정영일 선수도 있고 금민철 선수가 이제 좌완으로 있고요. 네. 이 선수들하고 총 봤을 때는 강리호 선수가 제일 좋다. 네. 네. 야. 좌측으로 밀어친 타구인데. 야. 좌익수. 오! 최진행 잡아냈습니다. 한화이글스에서 또 한솥밥을 먹었던 두 네. 선수가 이렇게 적으로 만나게 됐네요. 야, 최진영 선수 4번 타자로 나오는 이제 송우석 선수죠. 네. 송우석 선수가 직업에 5번 타자. 아, 5번 타자. 스포티비 PD예요? 이게 뭐죠? 진짜 PD인가요? 송우석이 타군데 유격수. 야, 잡아. 강민국이 잡아서 땅볼 처리합니다. 아 살벌한데? 왜 이렇게 잘해? 투아웃 됐습니다. 야 강리호 선수 다섯 타자 상대로 범타 처리하고 있고요. 6번 타자 우익수 최현성 선수입니다. 아 초구부터 지금 크게 한번 휘둘러 봤거든요. 아 좋아요. 예. 네. 공을 봐야지 타자. 최현성입니다. LG 트윈스 경력이 있네요. 육성 선수로 LG 트윈스에 지금 입단을 했었던 선수인데. 크게 휘둘러 봤는데 스트라이크 2입니다. 오, 아니야. 갖다 던지면 어떡해? 리오 좋아. 헬멧은 이제 하나이글스 헬멧을 딱. 나무 배트, 알루미늄 배트 이제 맞을 때 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 비거리는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오른쪽입니다. 와우. 오른쪽에 야 이거 장타 같은데 당장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 야 최현성이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KD 첫 점수 올려냈습니다. 결국 1대0 먼저 점수를 뽑아낸 쪽은 KD 쪽입니다. 야 KD의 이 최현성 선수가 솔로 홈런으로 오늘 또 강리호 선수를 상대로 첫 안타가 바로 이 솔로포가 됐습니다. 야 변화구인데 제대로 맞았어요 지금. 네. 리오 멘탈 잡고. 리오 괜찮아? 야 괜찮아. 1점 잡아주고 해. 타석에 이승민 선수입니다. 과거 이제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던 선수인데. 오케이. 내려가야 되나? 빨고 리오. 와. 바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야 리오 힘 빼고 괜찮아. 아 홈런 허용한 이후에 좀 볼이 좀 많아지면서 쓰리볼인데요. 홈런 맞을 수도 있어. 볼넷을 골라내네요. 홈런 이후에 볼넷입니다. 네. 아 강리호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자 편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1회처럼 네. 맞춰 잡는 그런 피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괜찮아. 잘 잡아 멘탈. 주자는 1루에 있습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고주호 선수입니다. 이거야. 2구 빠집니다. 원볼 원스트라이. 1리간 쪽 빠져나갔습니다. 우익수 앞에 한타. 괜찮아. 아, 이 KD는 하위 타선에서 오늘 강민우 선수를 공략하고 있네요. 자, 2사 후에 지금 연속해서 홈런과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루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안타 허용하는 건 괜찮아요. 볼넷만 없으면 됩니다. 네. 네. 9번 타자 이루호 선수입니다. 네. SSG LG 프로에서의 생활이 있었는데요. 리오 포수 브로킹 좋으니까 그만 시험하고. 야 수비 좋아 지금 리오야.
아, 지금 강민호 선발 투수가 홈런 허용한 이후에 지금 계속 불안한 네. 피칭 내용인데 3구째는 파울, 4구는 스트라이크인데요 빠집니다. 3볼인데요 카운트 풀카운트입니다. 여기 잡아야 돼. 강민호 선발 투수입니다. 잡아야 돼. 유격수 쪽 땅볼입니다. 1루 베이스. 1루 베이스. 1루 베이스. 이렇게 아웃 만들어내면서 3아웃. 하지만 이번 이닝에서 최연성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KD가 먼저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2회 말 리터너즈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속의 유민상 선수입니다. 아, 또 기아 타이거즈 때 임팩트 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갔다 줘, 갔다 줘.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앞서 우익수, 지금 양성호 선수가 우익수 자리에서 지금 수비를 네. 하는 모습인데 그냥 여유가 있죠. 가볍네요. 네. 이거는 유민상 선수가 스톤한 겁니다. 야, 이상한 고깃집 이름 뭐지? 6번 타자 최용재입니다. 1루에 볼 빠졌어요. 1루에 볼 빠졌어요. 나다운 상황이었었는데 2루까지 갑니다. 자, 이 실책이 네네. 기회가 됐어요. 야. 오히려 네. 오케이. 야, 야 이거 세레머니 아니잖아. 아니지. 나 안타도 무슨 소리냐? 야, 안타 아닌데 왜 세레머니 왜 하는 거야? 첫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대 실책으로 또 얻게 됐네요. 자, 타석이 이제 김용희 선수네요. 야, 네. 주자는 이제 2루고요. 최용재 선수가 2루까지 들어갔고 7번 타자 김용희 선수의 타석입니다. 야, 우리도 홈런 나와야지. 야, 본드보다 멀리 더 안 나갔어. 아, 본트보다 비거리가 없어. 말이 돼? 야, 용희야, 너 본트 된 거야, 친구야? 비거리 30cm 처음 봤다. 진짜. 민구가 너밖에 없다. 김용희 선수는 평소에 좀 운동을 좀 하나요? 저랑은 안 맞는 스타일. 서쪽에서 보진 않습니다, 저는. 어찌됐던 간에 진루타가 되면서 투아웃의 주자는 이제 3루가 됐고요. 강민국의 타석으로 이어집니다. 8번 타자. 저는 강민국 선수 하면은 이제 NC 다이노스 시절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미쳐서 맞고 나가! 야, 엉덩이 맞아, 엉덩이! 뒤로 가는 파울 호투하고 있습니다. 뒤에까지 이어봐, 뒤에까지! 야, 뒤에 기다리고 있다! 아!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와, 왜 이렇게 잘 던져? 김영주가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시킵니다. KD의 3회 초 공격인데요. 타순이 한 바퀴 돌면서 1번 타자 송우현 선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야, 민국아, 진짜 공 줬나 보다. 뭐 하는 거야? 무작위 앉아. 뭐 현역 때 그렇게 던지던가. 용구 형이랑.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끝났어? 네. 아, 가라. 다시 던져. 저리 올라가. 이제 안 던져? 네. 다 던져. 그러면 이제 이길 것 같아. 가시죠. 오늘 선발 투수 강리호 선발 투수. 연습 경기이긴 합니다만 뭐 양 팀 아주 좀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회 초를 맞이하게 됐고요. 아파트 이름이 왜 EST일까? 최상급을 만드는 EST. 빛과 바람이 흐르는 최상급 설계로 디이스트를 만듭니다. 동문 디이스트.